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아파트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인 청주 구룡산을 지키자는 촛불 문화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의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분위기를 띄우는 전통놀이. 3355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어느덧 100여 명까지 무리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민간 개발이 추진 중인 청주의 대표적인 도심 허파, 구룡산을 보존하자는 촛불 문화제입니다. 구룡산을 지켜달라며 청주시장에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 구룡산에는 나무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구룡산을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많은 동물들과 나무를 어떻게 될까요? 앞서 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뛰어놀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청주시의 민간 개발에 반대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 모임은 3주째.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퇴근길에, 저녁 산책길에 유모차를 끌고 자발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적인 곳에서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오랫동안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꼭 엄마가 의자를 숨어주는 후원을 해주시고 구룡산이 그래가지고 아이들 그 그분이 아마 기억을 의자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실 형님처럼 산남동과 성화, 개신, 중림동 일대 136만 제곱미터에 자리 잡은 구룡공원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이 서식해 과거에도 개발에 맞서 환경운동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내년 공원 해제를 앞두고 청주시는 막대한 매입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2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80%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민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5개 민간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